와, 2,000원? 예. 포다리. 예, 맛있는 거 12,000원. 와, 포다리가 12,000원이랍니다. 예. 겁나게 맛있어요. 예, 겁나게 맛있답니다. 예. 난리 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예. 예. 시장에. 하나 드려요. 여기 올장 오시면 포다리. 12,000원인가요? 예. 그대로 해드릴게요. 예. 겨울에는 코다리가 좋죠? 아, 그럼 난리 났지요. 난리 나죠. 네. 동태나 코다리나 뭐 난리 났어요. 저도 아침에 먹고 가시죠. 네, 참으시오. 네. 겁나게 맛있지요. 겁나게 맛있어요. 네. 이게 얼마래요, 아들? 어떤 거요? 12,000원이요. 코다리 잘 마른 거예요, 좋아요. 예? 네 마리요. 한 코가 네 마리요? 예, 네 마리씩이라. 그리고 코다리 여름에도 팔던 코다리라 알아주는 거예요. 여기 곱산알 차에다 지갑을 넣고 싸놓으세요? 예예. 예. 코다리는 얼마씩이래? 12,000원이요. 뭐 하나 잘라드리면 요대로 잘라드리면 돼요? 예. 야, 우리 사장님 장사 잘 된다. 예. 잘 돼요. 그러니까요. 예.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이고. 예. 어설픈 것 같아도요. 예, 어설픈 것 같아도. 예. 하는 건 보세요. 다 단골분들인가? 예? 언니가 단골이지? 예. 대개들 여기 오시는 양반들은 사보는 예. 단골식이에요. 대개들이요. 여기 또 없잖아요. 여기 코다리 없잖아요. 예? 아니, 코다리 많이 있어요. 코다리 겁나게 많이요. 많이 있는데, 네. 아, 우리 사장님한테만 네. 이제 사신다고? 사라고. 아. 대개들 저기 모시는 양반들은 네. 단골집에서 저기 사세요. 네. 그래가지고. 사장님이 인기가 많으시구나. 네, 어설프긴 한데요. 아저씨가 술렁술렁, 말씀스러워. 예. 그래야 돼요. 이렇게 친절하시고. 부드러워요. 예, 아저씨가. 그리고 얼렁뚱땅 하는 것도 다 하고. 한 사람 뭐 차가운데. 예. 아저씨는 그냥. 예. 충청도 사람이 원래 투박해요. 예. 어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요? 저도 여기죠. 집이 여기요? 예산? 예. 와. 통화하면서 왔어요. 여기. 왔어요. 언니 여기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백종원 씨도 있고. 예. 이거 제 유튜브에 나가는데 많이 오시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아저씨가요. 목소리만 나오면 돼요. 네, 겁나게 오시라고 우리는. 겁나게 네. 오시래요. 네. 코다리야, 코다리 아저씨입니다. 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와. 12,000원? 이때부터 이게 비싼 일이 달라서. 예. 저도 아침에 먹고 가시오. 나도. 네. 맛있어요. 감사해요. 나하고 발음 비슷하다. 예. 감사해요. 예. 어머니 건강하시고요. 네. 예. 또 뵙겠습니다. 아니, 또 옆집으로 이사 가시는구나. 이제 캠프하시는구나. 10kg짜리. 와. 어떤 거예요? 이런 거 65,000원. 65,000원. 사장님 개도 파시고. 예, 개도 팔고요. 예. 얘도 석화도 팔고. 그 최주봉 씨. 예. 그분하고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요거 가격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예요? 꽃게 이거. 아, 요거는 10,000원. 요거 10,000원? 요거는 12,000원. 12,000원. 요거는 15,000원. 15,000원. 다 달라요. 이거 조개. 아, 조개들 이런 거는. 예. 저기 65,000원. 저거는. 석화. 석화 저기 17,000원. 예. 얘네들은 2kg씩 10,000원. 요거 뭐라고 그래, 이름이요? 왕꼬막이요. 피조개라고도 하고요. 예. 예. 왕꼬막. 이거는 예. 이거 같은 꼬막인데. 꼬막 이거는. 그냥 이거는 이거는 조그만 담아. 아. 다 달라요. 예. 여기 우리 사장님 또 코다리 파시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네. 지금. 야 감사합니다. 우리 사장님이 장사 소환이 정말 좋으십니다. 예, 어설프죠. 어설픈데 전문가예요. 돈 버는 거는 아주 전문. 어디 가시고 어디 가시고 마실 가요. 마실 가면 네. 어떻게 여기 손님 기다려야지. 아, 그래야 또 오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또?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싸돌아다녀요. 아이, 잡아서 팔고 드리고. 아, 그냥 왔다 가면 어떻게 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기다리시오. 내가 따라다녀야 걱정이에요. 네. 야, 이거 닭장 막 찍으셔요. 다 찍었어요, 저번에도요. 또 찍어요. 아, 없는데. 여기 많이 찍어야 돼, 이러시오. 네. 여기. 뭐예요? 요거. 네. 저도 그거 한번 싸 드셔봐요. 아, 그래요? 요거요? 네. 이거 드시면은. 이게 뭐예요, 이름이? 버섯이요. 근데 그거 버섯이요. 구운 거예요? 이거 구운 거고요. 네. 요게 저기 뭔 거냐면은 저기. 네. 어르신이 직접 하시는 건데 귀한 거예요, 이거. 예. 아, 그래요? 이거 저러고 싸먹으면은. 네. 집 나간 저기. 네. 마누라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와. 네, 한번 드셔봐요. 그래요? 네, 난리 났지. 야, 이거 막 끓었어. 예. 우리 사장님, 나 이거 먹여놓고 꼭 그냥 가시는 거예요. 네. 예. 얼른 드셔봐봐요. 봐봐요. 어때요? 저도 먹으니까 끝내주세요. 이야, 네. 이런 맛은 또. 그거 저기 보면은 추장에 찍어 먹던가 뭐 한다던가 이제. 네. 그런 식이잖아. 이거 저도 먹으면은. 네. 맛있어. 와, 우리 사장님 또 하나 알려 주셨다. 맛있죠? 네. 네. 이런 거는 저기 어디 가는 못 해보실 거예요. 못 먹어보실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먹는 거죠? 예? 표고버섯인데. 네. 요거 이제 새우젓. 네. 젓하고 싸먹으면은 궁합이 딱 맞아요. 이 버섯을 이렇게 구우신 거죠? 구운 거. 아, 연단. 더 맛있어. 연단물에서 구워갖고. 이렇게 해갖고. 하나 더 주신대요, 우리 언니가. 뜨겁게 하면 저런 데서 하는 거 음식이나 돼, 이거를. 언니. 예. 내가 여름에 여기 많이 찍어왔는데, 우리 언니 거. 예. 여기 그, 닭장수 하나뿐이 없어갖고. 없어. 그래요. 제가 알죠. 이렇게. 아. 뜨거운 쪽이. 네. 이렇게 해서 먹어봐요. 진짜 맛있어. 와, 새우젓 너무 짜지 않을까요? 안 짜. 좀 털어, 그럼. 털어? 우리 언니 손 깨끗하죠? 아니, 그럼 장학기. 네, 그래요. 우리 언니가 깨끗해. 하루 종일 물 만지는 거. 어. 8,000원. 이거 8,000원. 6,000원. 6,000원. 이거 만 6,000원. 이거 만 6,000원. 이거 오리 있는데 오리. 오리 한 덩어리. 오리 있는데 오리. 만원이에요. 와, 맛있다. 맛있어. 와. 아주 주게. 됩니다. 응. 진짜 맛있는 거, 이게. 아, 나 이거 언제 해 먹어야 되겠다. 탄이, 남, 탄이. 네. 연탄에다 더 먹어야 하나. 네. 어느 나라 분이세요? 어느 나라 분이세요? 나라. 나라. 나라 분? 아, 베트남. 베트남? 베트남? 네. 저기 베트남, 뻥. 네. 만났어요. 인터뷰. 아, 반가워요? 선생노을 유튜버, 크리에이터. 베트남 분 많이 봐요, 제 거. 네. 선생노을 네. 네. 많이 놀러 오세요? 아~ 여기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이거. 단골로 와, 사람들은. 한번 가면 간대로 보고. 제가 네. 그 시장에서 외국 분 인터뷰를 해갖고요. 300분이 봐요. 그, 저희 통복시가 시장하고 당진 거. 그 베트남 그 생선 파시는 분이 13년 됐는데 그분들 많이 보세요. 저 사람들은 간대로 가지 딴 데 안 가. 예. 베트남도 닭을 많이 먹는구나. 아니, 세긴다 먹어. 이게 폐계닭인가고 물어보는 게. 폐계닭인가고. 아, 어머니가 외국분도 유치를 했구나. 네, 많이 들어. 저분 일하러 오신 분 아니에요? 네, 일 끝나고요. 나 어떡해. 닭 안 사갖고 와. 자, 어머니 감사하고요. 네. 네. 또 가보겠습니다. 여기 중간 정도에는 수산물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수산물. 아군가요? 아군. 그래. 누가 쓰요? 뻥뻥. 뻥뻥 쓰긴 한다. 아군네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저쪽에서 해서 한 80대 되신 분인데 한 50년 장사하시는 어머니 요새는 안 나오시나요? 아, 네. 몸이 안 좋다고 그러셔가지고. 네, 네. 제가 여름에. 네? 예? 오늘 안 오셨어. 아, 오늘 안 나오셨대? 집이 저쪽인가? 역전 쪽이라고 하는데? 아, 그런가요? 아니요.
아, 저기 유구 쪽에서 취직 왔다고 그랬죠. 모르겠어요. 그분은. 오, 기석이 할머니 얘기하는 줄 알지. 그분 아니신가 본데? 네, 85세인가 되시는데. 와, 이놈을. 모르겠네요. 이거는 어떻게 해 먹어야지 그 맛있게 좀 해 먹을 수 있을까요? 탕 끓이시면 좋아요. 예? 탕 끓이시면 좋아요. 예. 좀 비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사장님, 직접 해드시게? 네, 예, 나중에. 또 우리 여기 시청자분들 좀 알려드리게요. 아, 이거는 물, 이게 이름 자체가 물뚜멍이에요. 아, 그래요? 물메기, 네. 곰치, 이름도 여러 가지예요. 네네. 지금 이거 살아서 움직이네요? 와, 지금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사장님, 뭐, 저기. 네, 근데 이게 직접 움직이네요? 와. 그래서, 한국이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요. 엄청 맛있어요. 이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안 할까요? 한 25,000원에서 20,000원. 20,000원? 20,000원, 25,000원. 네. 요 놈이랍니다, 요 놈. 네, 요 놈이. 몇 킬로 짜리인가요, 이게? 네, 3킬로요. 3킬로. 키로당. 만원대는. 와. 기절시키는군요. 제가 하기가 힘들어요. 우리 어머니는 무슨 수산이에요? 네? 수산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장따로 다녀요. 네. 어디 어디에 가세요? 언니하고 역전. 역전. 또 다른 데는 안 가세요? 청양 가세요? 청양. 청양 쪽을 많이 가시는구나. 청양이 가차워요. 대천서. 네. 대천서 갔거든요. 아, 그래요? 대천 5일장 혹시 거기도 가세요? 대천 5일장이 네. 역전하고 한 날이에요. 대천 예산 역전장하고. 아, 그러셨구나. 얘를 껍데기를 그냥 벗겨야 돼요. 네. 아주 리얼하네요. 이렇게 그냥 껍질째 드셔도 되는데 이걸 네. 벗겨 굳이 벗겨달라고 하는 손님이 계셔서. 아, 이 껍데기가 피부에도 좋고 영양가 있지 않을까요? 콜라겐이 많다고만 하더라고요. 혹시 쓴맛을 느끼나요? 아니요, 맛있어. 맛있어요? 근데 조금 약간 비늘이 있어서 깔끔깔끔. 아, 그렇군요. 걱정하지 마요. 그거는 못 먹어요? 그런 거는? 아, 세상 사람 다 먹고 사는 건데. 아니, 어머니 거. 남아요? 지아야. 5분인데? 몇 분 더 달라고 하니? 나도 안 보이는 게 달라고 하니? 지아야, 와서 이것 좀 봐봐. 뭐요? 네가 지금 저기 올라가지 마. 모르는 입맛. 안 나와. 이제 끝난 거예요? 네. 아유, 선생님 잘 봤어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어깨 내려가시고.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네. 쭈꾸미. 이거 버릇이요? 아니요. 오, 잘못하면 할 뻔했네. 틀릴 뻔했네. 지금 물메기나 곰치.
15,000원. 그 고무대 하나 아 1kg에 15,000원 드린다 그랬지. 1kg 넘는데. 아까 지나가다가 새우를 봤는데. 안녕하세요. 옛날에 여기에서 촬영했었는데 그 어머니 나이 드신 분 요새 안 나오시나요? 그럼요. 안 나오신 지 오래되셨어요? 아 몸이 안 좋으신가요? 그때도 몸이 안 좋으시다고 그래가지고 연세가 있잖아요. 네, 80 넘으시고 네,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여름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감사해요. 야 이거는 꽃게가 큽니다. 참게. 아 이거 참게예요? 네. 이거 어디서 나는 거예요? 민물에서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와. 바다에서 새끼 가서 올라와서 민물에서 이제 바다로 아산산으로 갈 때도 같은 거예요. 어. 이런 색도. 이거 내가 사줄게. 아이 싫어, 내 따녀. 내 못 따서. 여기만 줘. 만 원 있대. 어떻게 잘하세요 여기는? 이거는? 아니 나도 얘랑 저기 따로. 아, 이걸 드세요 또? 게장 나온 거 맛있지? 게장 나온 거죠? 아, 참게. 참게. 민물. 꽃게. 아. 저도 민물 참게. 예. 오늘 또 하나 배우고 가네요. 감사해요. 어이, 또 만났네? 예. 아, 요거 봐야 되겠다. 아, 민물새우. 민물새우 구경하기 어렵습니다. 민물새우. 안녕하세요. 네. 이거 구경하기 어려워서 이거 찍으러 가시오. 예, 그렇죠. 어디서 이거 하나 또 본 것 같은데 또 있나요? 예, 저 안에서 봤거든. 어머니 이거 한 접시에 만 원 정도 하나요? 이거? 아니요, 어제 안 하요, 만 원이면. 예, 서산 갔는데 한 접시에 만 원에 팔길래. 맞죠. 이건 어디서 잡아오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잡아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아, 민물새우를? 네. 아, 이거 저기 찌개에 먹어야 되나? 탕으로 해 먹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네. 와. 토새우라고 그래요? 토새우. 네. 아, 좋은 겁니다. 이거 떨어가서 만 원. 떨게 만 원이나. 자, 만 원 주세요. 포토물이 사가시면 뽑아줬다. 또 가보겠습니다. 아니, 낚시. 아유 또 만났네? 왜 나만 따라다녀요? 아 베트남 분인데 이렇게 놀다 보니까 같이 겹쳐져 갖고 또 이렇게 또 한 번 볼 걸 세 번 보네요. 건어물 종류를 이렇게 파시고. 이거 새우는 못 본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자주 뵙네. 역전에서 계셨죠? 네, 맞아요. 예뻐 보니까 얼굴이 이거. 수고하세요.